단기적으로 15에서 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를 줬는데도 이거를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줘도 못 먹을 것 같으면요, 주식 그만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5월 16일 현재 장중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종목들 공략해보기 위해서 영상 켰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오늘도 보너스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잘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 시장 먼저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새로운 또 종목들 한번 같이 한번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도 오전에 엄청나게 수익 많이 냈죠. 참여하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매매하니까 수익이 꾸준하게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다. 자, 간단하게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발표가 나왔죠. 그쵸? 그래서 자, 뭐예요? CPI가 예상에 부합을 했다. 예상치를 부합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월비 해가지고 둔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간 좋다. 자, 거기에다가 바로 발표 나왔죠.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됐어요? 컨센보다 낮게 발표가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소비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 있다 없다? 인플레에 대한 자극이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였고 그러면서 미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사상치 최고를 갱신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섹터는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지금서부터 바라봐야 되는 섹터는 어디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의 수혜를 받는, 그죠? 수혜받는 섹터들을 관심을 가져야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뭐냐 그러면 보세요. 자, 테슬라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로 갔어요? 2차전지로 갔어요. 2차전지들이 섹터를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였어요? 엔비디아, 반도체, 그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나오면서 하드웨어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이 뭐예요?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애플이죠, 애플. 이제 애플이다. 그러면 애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IT 부품이라던가 이러한 섹터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은 요 시기다.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략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 옆에 보시면 방 있죠? 이 방 링크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방에다가 올려드렸던 우리 수익 인증이죠. 자, 보시면 여기 이 방에다 올려드렸어요. 4월 24일날 PNC테크 계속해서 수익 내고 또 진입해서 다시 한번 수익 낸 거죠. 자, 한국화장품 4월 22일날 보시면 4월 22일날 한국화장품 수익 냈고 또 뭐예요? 한양디지텍도 또 수익 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나 이츠한불 맞죠? 여기 보시면 코리아나 이츠한불 자 볼게요. 자, 여기 제가 여기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츠한불 여기 보시면 코리아나 이츠한불 이렇게 수익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이 방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계속 수익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한양디지텍 한국화장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영상 말미에 이쪽 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종목들 지금서부터 보고요. 영상 말미에는 보너스 종목이 있습니다.
보너스 정보 꼭 받아가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대에서 대응하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어요. 보너스 종목 단기로 15에서 한 20% 정도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공부용으로라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신 거니까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 공부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CPI가 예상에 부합을 했고, 그죠? 소매 판매까지도 컨센보다 낮게 발표가 되면서 수요가 둔화가 됐다. 즉,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주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고, 그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어. 거기에다가 실적 발표까지 했는데 괜찮아. 자, 알테오젠인데, 자, 알테오젠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상승을 한 종목이에요.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자, 상승을 했는데 우리 기업 분석 한번 볼까요? 자, 봤더니 어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적자였던 기업이 그죠? 흑자로 이번에 뭐예요? 전환이 된다. 자,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은 가져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죠? 거기에다가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떻습니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이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모아왔어. 자, 우상향 틀어놨어요. 급등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급락이 나온다 그랬죠. 급등을 하게 되면 분명히 급격하게 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상단과 하단만 체크를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여기 고점 박스를 어떻게 잡아요? 요렇게 잡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중간 라인에다가 선 하나 딱 그어놨어. 아, 너희들 중간 라인에서 지지고 복고 했구나.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단 부분의 중간 자리에 21선이 떡하니 자리를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흘려 내려갔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단 부분에 갭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갭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요 갭을 하나 딱 체크를 해놓고, 오케이. 하단에 갭이 있으니까 나는 상단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응 전략이 일단은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분명히 제약바이오주들 섹터에 수혜가 갑니다. 가요. 기술주들과는 좀 다른 형상들을 좀 보이는 거고, 뭐 여하튼 기술주들도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제약바이오주 섹터를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자, 지금 주가를 보니까 얼마예요? 22만 5천원까지 갔던 애예요. 그죠? 22만 5천원에서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세력이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세력이다. 어디에서 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여기서 모아왔겠죠. 야, 이번에 실적 좋아진대, 23년에 괜찮아진대, 여러가지 이슈들을 안고 있겠으나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그들도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모아왔어. 1년 동안 얘네들이 모은 가격은 평균 10만원이에요. 1년 동안. 이 과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과거 1년 동안 모아왔던 외인과 기관들의 평단가를 계산을 해보면 97,000원에서 10만원 사이라고. 자, 그러면 요 라인이 되겠죠. 아이고, 요 라인 보세요. 요 라인. 여기가 얘네들의 평단, 1년 동안 모은 사람들의 평단가라고. 자, 그러면 10만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터는 거예요? 12만원에 턴다고? 말이 됩니까? 15만원에 터는 게 말이 돼요? 20만원에 다 털었다라고 하도 말이 안 돼요. 왜? 4,200만 주짜리인데? 시총이 얘가 얼마짜리인데요? 9조 7천억짜리예요. 자, 이러한 종목들을 얘가 여기에서 모아갖고 여기서 턴다고요? 실적까지 좋아졌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자,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그러죠. 자, 21선을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주다가요. 그죠? 언제예요? 4월달 딱 들었으면서 계속 뭐예요? 손실 중이었다고.
한 달 동안 손실 중이었던 주가가 언제예요? 5월 달이 딱 되면서 한 달 만에 올라왔어. 그러면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판다. 팔고 나간다. 팔고 나간 흔적이 명확하게 뜨죠. 물량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쭈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안 판다고? 야 내가 수익권으로 올려줬는데 한 달 만에 너희들 수익권으로 올려줬는데 안 팔아? 그래? 버텨봐. 누르는 거예요. 겁주죠. 겁주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일단은 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물량을 체크를 해보니 요 라인까지 딱 눌러보니 여기서 눌러줬죠? 눌러주니까 어때요? 나오는 물량이 대비해서 많아요 적어요.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자 3거래일째 저점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타이밍이 명확하게는 안 잡혔는데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차는 자리까지도 조금 엇비슷하지만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할로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고 20일선과 지금 5일선 그리고 60일선까지도 함께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한쪽으로 지금 2평이 몰려 있어요. 자 21선, 5일선, 60일선 이렇게 모여. 가운데로 이렇게 모였어요. 뭐가 발생한다?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게 뭐다? 이격이다.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크게 찾게 되는데 얘는 지금 현재 위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죠.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가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오늘 한국화장품 우리 대응가 대비 40%입니다. 지금 현재. 맞죠? 한국화장품처럼 내가 오늘 하루에 20% 25% 수익을 내겠다. 이때처럼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로 얼마든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 바로 알테 오젠이 되겠다.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공부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츠한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안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츠한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거 올려드렸죠.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올려드렸잖아요. 오전 브리핑 이거요. 여러분 아침 대바람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보세요. 이거 다 뉴스 다 확인하고 이렇게 갖고 여기도 좀 올려드렸죠. 이츠한불 수상하다. 이거 지금 5월 9일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5월 9일. 이츠한불이나 한국화장품 놓치신 분들은요. 아 내가 꼼꼼함이 좀 들었었구나 이렇게 좀 반성하셔야 돼요.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너스 종목을 말씀드리기 이거 한 15%에서 20% 정도 보고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요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보너스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요 종목 우리가 수익 냈죠. 한국화장품. 자 한국화장품 왜 어떻게 수익 냈어요? 물찬 자리에서 매수한 거죠. 물찬 자리. 자 보시면 여기 아래 칸 그죠? 여기 위에 칸 여기 두 군데가 이렇게 동시에 물이 찼죠. 요 같이 물찬 자리에서 매수했었죠. 그죠? 매수하고 계속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추격하고 그죠? 자 요거 몇 프로 상승했던 거예요? 14% 이날만 14%고 오늘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다른 종목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보너스 종목을 아 이래서 매수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 자 시노펙스 볼게요. 시노펙스 자 보세요. 우리 이거 이렇게 크게 상승 나온 거 수익 냈죠. 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 자 이날 여러분 이날이요 작지가 않았죠. 이날 몇 프로예요? 이날 5% 이날 몇 프로예요? 11% 이날 11에다가 1도 하니까 12 이날 13 14 엄청나게 수익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자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볼게요. 모아텍 우리 아직 지금 홀딩하고 있죠. 수익권인데 이거 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계속 들어간 거죠. 이렇게 두 군데의 물이 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의 보너스 종목이에요. 얘도 곧 뭐예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만 보세요. 여기
아래칸, 위에 칸하고 아래칸에 현재 물차 있죠? 그죠? 요거 지금 매수해 놓으셔야 돼요. 어? 매수해 놔야지 얘 이제 급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5%에서 20% 정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거 놓치면 저도 못 먹는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어? 이런 거 놓치면은 여러분 저도 못 먹는다는 소리 듣는다고. 100% 무료,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종목 말씀드리고 있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대응하셔갖고 수익 챙겨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한 번씩 눌러주셔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수익을 냈던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증한 거. 어디 방이냐면, 이 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글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또 한 번 들어오셨네요, 계속.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지금 계속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대유 플러스. 이거 우리, 이전에 제가 수익 냈던 것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최근 거 보여드리면 5월 달에만 수익을 낸 게요. 자, 볼게요. 자, 요거예요. 요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화장품. 언제 들어갔어요? 4월 12일 날. 이 방에서. 여기다가도 지금 제가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수익 내셔야 된다. 그죠? PNC테크. PNC테크도 하나 볼까요? PNC테크. 언제 들어갔는지? 4월 24일 날. 이렇게 수익 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추격해가지고 또 수익 냈죠. 한양디지텍 볼까요? 한양디지텍. 자, 한양디지텍도 언제 들어갔어? 5월 2일 날. 제 부계정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있죠? 그 번호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요 종목명과, 그죠? 이 종목의 종목명과,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같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제가, 또 링크 전달해 드릴 거고, 이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좋아요하고 구독은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채널을 좀 제대로 한번 좀 키워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보너스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단기적으로 15에서 20% 수익 나는 종목이다. 놓치면 주식 줘도 못 먹는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요. 100만원도 괜찮아요. 한번 매수해 보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만간에 인증하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여의도 이 박사였습니다.